자,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19세기 후반, 중반 후반에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전쟁과 사건을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 청나라, 조선, 일본, 베트남 모두 서양과의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개항이라고 하지. 그치? 항구를 개방했다라는 거야, 다른 나라한테.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 건데. 자, 하나하나 보면 알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난징 조약, 뭐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이런 것들을 맺어서 개항을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엔 페리 내항을 계기로 해서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그리고 조선은 우니호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그리고 베트남은 프랑스군의 침략을 받아서 사이공 조약을 맺게 되지. 요 조약의 내용들은 선생님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대략적으로 보자면, 일단 청일본 조선을 우선적으로 보자면, 자, 이런 순서입니다. 청나라가 제일 먼저죠. 1842년. 그리고 일본이 그 다음이죠. 1854년. 그리고 조선이 1876년. 이때 이제 최초로 개항을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청나라부터 봅시다. 자,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같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우선 어쨌든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된 것은 1842년에 난징조약으로 인해서야. 그러면 이 원인은 무엇이냐? 자, 계기는 1차 아편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아편전쟁의 계기를 알아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자, 아편전쟁 봅시다. 자, 아편전쟁은 우리가 전쟁 이전의 상황은 광동무역체제다라고 저번에도 배웠었지, 예전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광동무역체제에 대해서는, 자, 청나라가 서양과의 무역을 제한한 것을 이야기해, 광동무역체제는. 자, 서양과의 무역은 중국 광저우에서만, 그것도 청나라 정부가 인정한 공행하고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행은 광저우의 상인조합을 이야기하고, 이 상인조합이 청나라가 인정한 서양과의 무역을 독점하는 독점 상인들이지. 그래서 이 공행은 서양과 무역을 담당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서양 입장에서는 광저우라는 도시에서만 무역을 할수 있고, 그 광저우 안에서도 공행이라는 상인들하고만 무역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무역이지. 자, 그래서 이 광동 체제는 서양, 특히 영국의 불만을 초래합니다. 자, 광동 체제의 구조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광저우를 통해서 영국은 청나라에 은을 주고, 청나라는 그 대가로 영국에게 차와 도자기를 수출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무역 구조는 청나라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은이 청나라로 쓸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이러한 무역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광동 체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맥카트니 사절단이라는 사절단을 파견했지만 청나라 이를 거절합니다. 자, 맥카트니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무역 관계를 청나라에게 요청을 했어. 무역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 뭐 광저우에서 무역하기 싫다, 다른 항구에서 무역하게 해달라, 공행하고만 무역하기 싫다, 다른 상인들하고도 무역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무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베이징에 영국 대사 상주하고 중국 땅의 일부를 떼어 영국 상인들의 거주 지역 확보를 원한다. 자, 이런 걸 원한다고 했는데, 자, 청나라는 우린 유럽과 무역 굳이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뿐이다. 너희랑 굳이 무역할 필요도 없는데, 니네가 무역해달라고 워낙 이제 울고불고 빌어서 해주는 것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지.
자, 그리고 뭐 이런 충돌도 있었어. 예법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를 만날 때는 3개 구도례를 해야 된다.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청나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청나라 황제를 만나려면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영국은 이 맥카트니 사절단이 이걸 또 거절하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동 무역을 자기네들이 원한 대로 개선하는데 실패한 거지, 영국은. 그래서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영국은 삼각무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삼각무역은 중간에 영국 식민지를 껴서 앞편을 청나라로 팔면서 이 무역의 적자를 해소하는 걸 삼각무역이라고 불러요. 자, 은액에 집중을 해봅시다. 자, 영국의 은이 차와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청나라에 들어갔지만, 영국 식민지에서 아편이 청으로 들어가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 아편을 사기 위해 은을 또 지불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삼각무역으로 청나라는 은 3,400만 냥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1년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청나라 1년 예산이 은 1억 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년 예산의 거의 34%에 달하는 것이 아편을 사기 위해서 빠져나가게 됐다라는 거지. 청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이득을 봤었는데. 그래서 청나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지. 아편이 퍼지게 됐고, 은이 빠져나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가 아편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자, 대책 회의에서는 세 가지 해결책이 나왔어. 첫 번째, 아편을 합법화하자. 두 번째, 아편을 국산화시켜서, 아편이 서양에서 계속 들어와서 인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은이 빠져나가는 거면, 은 빠져나가는 게 문제니까 아편을 국내에서 재배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 번째는 아편 단속록이 나오지. 자,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승리했겠습니까? 당연히 1번과 2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 그래서 세 번째, 아편 단속론이 승리를 하게 돼. 자, 아편 단속론을 주도한 사람은 임칙서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광저우의 흠차 대신으로 파견돼서 이 아편 무역을 단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둥에서 엄격한 아편 단속을 벌이고, 영국 마약상이 속힌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자, 영국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은 거야. 자기네가 아편 수입하는 것을 단속을 한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청나라가 상대가 안 됩니다. 청나라가 대패하게 돼.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난징 조약의 내용을 보면, 자, 청나라 광저우와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를 개항한다. 이제 얘네들 서원 성취를 하는 거야. 그동안 원했던 거 다. 맥카트니 사절단의 요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역을 자유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라고 강요를 했고, 또 홍콩 섬을 제공한다. 그래서 중국의 땅을 떼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홍콩이 한동안 영국의 영토였지. 그리고 뭐 배상금을 내놔라. 공행을 폐지한다. 공행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제 청나라 영국 상인들이 지정된 상인 말고 다른 상인들하고도 자유롭게 무역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2차 아편 전쟁이 또 터지게 됩니다. 자, 왜 그랬냐면, 자, 중국은 당시에 큰 반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중국에서 무역에서 생각보다 이득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러워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아편 전쟁이라고 부르지. 자, 당연히 상대가 안 됐겠지, 이 2차 아편 전쟁에서도.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텐진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또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난징 조약과 영 다른 내용들을 보자 말이야. 자, 일단 텐진 조약과 난징 조약에서 차이는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기독교 포교 자유와 선교사 보호를 약속하게 되고 열 그리고 다섯 개 항구만으로도 부족하니까 10개 항구를 추가로 열었단 말이야. 항구를 더 열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자, 근데 이 텐진 조약이 협상 결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텐진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외국 사절단이 들어왔는데, 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 중국 쪽에서 지정된 곳으로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얘네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지 말라는 곳으로 오니까 대포를 빡 쐈는데 그걸 또 그게 또 부실이 돼서 전쟁이 계속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1860년에 베이징이 함락당하고 원명언 등 문화재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명언이라는 곳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진 서양식 궁전인데, 이 서양식 궁전이었던 원명언 같은 문화재가 크게 파괴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서양 쪽에 기록도 남겨져 있는데, 어쨌든 베이징까지 함락되고 나니까 영국에선 깨갱하게 된, 청나라는 깨갱하게 된 거야.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베이징 조약은 텐진 조약을 인정하면서 플러스 몇개 내용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영국에게는 구룡반도의 영국으로 할양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홍콩에 또 다른 땅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자, 연해주는 이 중국 옆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러시아와 만나는 국경지대가 있죠. 지금 뭐 북한 쪽이지만 어쨌든 이 아주 연해주도라는 큰 땅덩어리를 러시아에 할양해 준다는 내용이 베이징 조약에 추가가 됐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합헌전쟁으로 난징 조약이 맺어지고, 2차 합헌전쟁이 터지면서 텐진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게 비준이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서양 애들 베이징 점령까지 해버렸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베이징 조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가 맺은 조약들, 난징, 텐진, 베이징 조약은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이 맺는 불평등 조약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일본을 봅시다. 자, 일본은 페리내항 이후에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했다 하는데, 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7세기 중반 이후에 세국 정책을 펼쳐서 서양과의 무역은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하고만 했었지. 대지마라는 곳에서. 자, 19세기 이후에는 계속 서양 배들이 일본 해역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일본이 이 통상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기 위해서 이국선 타격령이라는 것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국선 타격령은 서양배가 나타나면 배포 싸서 쫓아내라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죠. 일본 해안에 접근한 외국 선박은 발견 즉시 포격해서 쫓아내 버린다. 자, 이국선 타격령 몇 년인지 보세요. 1825년이야. 자, 일본의 태도가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42년에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일본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청나라처럼 강력한 나라도 서양 국가들에게 힘을 못 쓰고 패배했기 때문에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에도 마쿠는 큰 충격을 받게 됐지. 그래서 태도를 바꾸게 돼. 자, 난징 조약이 1842년이잖아. 이 같은 해 일본은 서양배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신수 급영역이라는 걸 내줘서 대포를 쏘지 말고 그냥 식량이나 물을 주고 돌려보내라. 무력 충돌을 회피하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서양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면 곤란해질 거니까 무력 충돌을 피하는 거지. 자, 그로부터 10년 뒤에 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페리내항, 1853년에 페리내항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1854년에 미국이 오는 거야. 일본에는. 저기 어디야? 중국에는 영국이 주로 갔죠. 영국, 프랑스가 주로 쳐들어왔는데, 미국에는, 일본에는 미국이 쳐들어오는 거지, 한마디로. 자, 미국의 제도 매튜 페리가 뇌척의 함대를 이끌고 일본에 내항한 사건입니다. 무력 시위를 벌이는 거지. 자, 페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에드 막부에 전달하고, 개항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겠지. 막부가 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니까 다음에 더 많은 함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막부는 여기에 저항할 수 없었겠지. 당시 에도, 도쿄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다고 우리가 예전에 동아시아 인구 배울 때 배웠는데, 이 인구 100만에 가까웠던 에도가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닷길로 수송하기 때문에 미국 배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지. 자,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페리와 맺게 되고, 그래서 시모다 하코타테를 개항하고 최애국 대우를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최애국 대우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울 때 배웠죠. 아편 그 뭐야 그 이전에 아편 전쟁으로 맺어진 난징조약에도 최애국 대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난징조약이나 베이징조약 같은 중국에서 맺은 조약이 모델이 됐다. 그리고 미일 수호통상조약 1858년에. 자, 여기에는 미일 수호통상조약과 미일 화친조약은 구분할 내용이 뭐냐면, 미일 화친조약은 시모다와 하코타테 딱두 개만 개항을 하고요.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 있어. 근데 미일 수호통상조약에는 시모다 하코타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섯 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을 시키고, 그리고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 수호통상조약은 헷갈리면 안 돼.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최애국 대우만 있는 거,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에는 영사재판권이 추가가 되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 자, 이후에 일본은 이 서양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메이지 유신을 펼쳐가면서 청나라와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청일 수호 조규치. 조경 체제와는 다른 외교 관계. 자,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외교 관계는 조공 체제가 일반적이었는데, 서양과 조약을 맺고 나니까 조공 체제 말고 다른 외교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조약이 동아시아 국가인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맺어지게 되는 거지. 자,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등한 조약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대등한 조약이라는 것은 특히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등한 조약을 맺는 것은 매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 서양이 청나라와 일본에 나타나서 서양식 조약을 맺게 되면서 새로운 외교 형식이 나타나게 됐고, 그걸 이용해서 청나라, 일본 이두 나라가 대등 관계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본이 주도했겠죠, 당연히. 청나라는 뭐 조공 체제가 좋았겠지. 하지만 일본은 다른 걸 원했다는 거죠. 자, 조선으로 넘어갑시다. 자, 조선은 운요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면, 1차 아편전쟁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근데 2차 아편전쟁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매우 크게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뭐 이런 기록도 있단 말이지. 막다 도망가고, 그 전에 탄압했던 천주교 신자들에게 막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한국사 시간에 우리는 더 자세히 배워서 알고 있죠. 뭐 대원군이 집권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건 뛰어넘고. 자, 1875년에 운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서양 국가들에게 배운 거야. 일단 대포를 쏴서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는다. 무력 충돌, 무력 시위로 조약을 강요하는 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배운 거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편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조약을 맺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페리가 군함을 끌고 와서 위협을 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도 똑같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운요 사건 이후에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였지. 이 요새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강화도가 공격을 받으면 한양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개항 요구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요 사건 이후에 일본은 피해배상과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구려다 디오다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 조선이 이렇게 대응을 하지. 니네가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지만 조선 내부에서도 일본하고는 조약 맺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지. 자,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1번, 조선은 자주경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조선과 청의 조건관계를 부정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된 거지. 부산 외두 곳의 항구, 자 원산과 인천 합쳐서 세 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국 인민이 오가며 자유로이 통상하도록 허가를 한다. 그리고 자, 또 어떤 게 있느냐? 영사재판권과 해안측량권 무관세 일본 화폐 사용 가능, 이런 것들 다 모두 일본이 다른 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면서 배운 것들을 조선에게 써먹었다라고 볼수 있겠지. 치해법권 이런 것들도 다 어때? 아편전쟁 이후에 맺어진 난징조약에도 영사재판권 같은 것들이 있고, 저 치해법권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맺은 미일화친조약과 미일수호통상조약 중에서 미일수호통상조약에도 영사재판권이 있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다가 반대로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다라는 것은 여러 번 배웠는데, 동아시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맺어진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다가 강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베트남을 봅시다. 자, 베트남도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프랑스군이 베트남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에게 불평등 조약을 또 강요하게 되는 거지. 프랑스의 침략으로 개항을 하고, 뭐 개항도 하고 영토할애,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영사재판권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베트남까지. 그럼 동아시아의 네개 국가 모두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